따라 방 안에 너와의 싸움 늘 느끼는 정신과 시간의 방 마음은 늘 안타깝네 네가 쌓은 꿈의 정상이 가까운데. 자, 어느 정도 지금 왔으면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빠르게 상담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빨리 하고 할게요. 좀 잘 보이죠?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알겠어요. 소리 잘 들려요? 안녕하세요. 알았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소리 잘 들립니까? 에코 없어요? 에코? 울리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좋아요. 잘 들린대요. 자,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요. 지금 안녕하세요를 지금 네 번째 했나요? 반갑고 지금 빠르게 자기소개를 좀 해줄래요? 네, 저는 일단 천안,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학생이에요. 아, 중3? 네. 중3인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지금 전화를 했어요? 고민이 뭔가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은 일단 제가 꿈이 일단 의대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일단 고민이 도대체 몇 개예요? 네? 첫 번째 고민? 몇 개의 고민이 있는데요? 한 두 개 정도 고민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네, 일단 첫 번째 꿈이 일단 의대인데 솔직히 지방에서 의대를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일단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뭘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네.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을 잘 받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단 특목고 같은 데를 가서 가는 게 좋았나요?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당연히 길이 있죠. 딱 어느 쪽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의대는 아직도 정시 비중이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알고 있어요? 끊겼나?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죠 지금? 아니, 전화가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니,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안 하시길래. 얘기하는 게 계속... 하나도 안 들렸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라... 고민이 아니, 그거였어요. 계속 얘기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계속 혼자 지금까지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진짜? 아니 전혀 안 들려. 갑자기 안, 완전 안 들렸다가 갑자기 이제 들리네. 아, 그래요? 알겠어요. 뭐지? 갑자기 무서운데. 너 정체가 일단... 뭐예요? 아. 도깨비 아니야? 도깨비? 뭐야 왜 말이 없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아니에요. 아닌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정시 네. 비중이 높다 이 말은 수능 비중이 크다 이거죠. 내신에 비해서. 네. 그러면 그 비중이 큰 게 모든 대학이 다 비중이 큰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의 대학만이 비중이 큰 건가요? 아니, 의대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 그래요? 의대가 정시 비중이 지금 수시가 네. 굉장히 많이 확대됐는데 아직까지 그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네. 지금 전신 후배님이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정권이 바뀌어 네.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 제가 지금 전신 후배님에 대해 속속들이 뭐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뭐 특목고나 이런 데 가실 수 있다면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의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근데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 내신 말고 이제 정시로 가는 비중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자, 됐나요? 그리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일단 알겠어요. 이제 빠르게 질문 부탁해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질문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지금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영어는 지금 이제 초보부터 다지고 있는데 사실 국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어를 인강을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스스로 독해랑 이런 걸 해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해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그냥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아서 대답을 해달라.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할게요. 유튜브에 좀 찾아보세요. 제가 뭐 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한거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그걸 좀 보고 난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국어 공부법 모르겠다. 그냥 답변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국어를 할때 구체적으로 말해줘. 이제 구체적으로. 국어를 할때 이제 지문을 읽는데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 지문을 한 번에 바로 읽고 나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읽으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읽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아니, 이해를 못했는데 문제 어떻게 풀지?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아니,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래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요. 방금 뭐,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푸는지, 아니면 지문을 이제 계속 보는지,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문제를 푼다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옆에 지문이 나오고 이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는 푸는 형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를 풀때 항상 이제 학원에서 가르쳤던 방식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다 찝어주는 형식이었으니까 제가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할때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끊고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주어고 뭘 여기서 하는 목적이 뭐고 이런 걸잘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잘 찾을 수 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럼 질문이 이제 또 바뀌었네요. 질문이 이제 지문을 읽었을 때이 지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지문 뭐 읽으면은 주제를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읽으면 그 시적 이제 뭐 이제 지문을 읽으면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긴 지문이나 이런 걸 여기서 이제 찾는 이제 그 주어의 마음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찾는 걸잘 못하겠어요. 주어의 마음이 뭐지?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비문학 서적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아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모르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글에 있는 내용을 찾는 건데 그런 걸할때 방법, 국어에 같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말한 거 다시 말해줄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국어를 이제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국어의 지문 있잖아요. 그긴 지문을 읽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글쓴이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글쓴이가 한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제 알면서 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걸잘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걸잘 못하겠어요. 네.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잘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 국어 일단 하기 전에 아직 중3이니까 고등학생 되기까지 좀 1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좋나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튜브에 공신 그 관련된 공부법들 저희 채널에 올라간 것들 아직 안 봤죠? 아니, 몇 개는 봤어요.
몇개 봤어요? 국어에 관련된 거 봤단 말이에요? 국어에 관련된 건안 보고 다른 거뭐 수학이나 이런 건 많이 봤어요. 국어도 한번 보세요. 아, 아, 네. 왜냐면 제가 그 거기서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시청자분들은 그 방송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책을 많이 읽으면 좋냐? 결국 이 질문으로, 이그 질문으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당연히 좋죠. 아까 살짝 그 질문 중에 어떤 식의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해가지고 뭔가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글을 읽을 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날 리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글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배경 네. 지식이 뭐예요? 배경 지식이 뭐예요? 배경 아주 지식이요? 제가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도 포함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 뭐 유전자에 대한 어떤 글이 쭉 있어요. 과학 지문이겠죠? 네. 근데 기본 유전자에 대한 글을 이해를 하려면 생명이 뭔지, 생명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 뭐 어휘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는 유전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유전자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관련된 책도 읽고 했다면 그 비문학집 만났을 때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도 그래요? 당연히 쉽고 정확하게. 아니, 그래요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봤어. 뭔지,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몰라. 라고 한다면 그 질문 이해하려면은 되게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은 이해를 제대로 똑바로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어휘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그 굉장히 열심히, 제대로 이제 독해를 한다면은 처음 뭐 배경지식 없어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렇게 네.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단기간 안에 빠르게 이해하려면은 배경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배경지식은 뭐를 통해서 얻겠어요? 물론 뭐 뉴스도 보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뭐제 방송도 보고 하겠지만 가장 단기간 안에 빨리 그런 지식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독서죠. 네, 독서인데 그러면 그 독서를 많이 하면 당연히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후배님은 관건이 성적, 국어 성적 빨리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근데 그 국어는 안 해도 적어도 80점은 나오는데, 이제 그 중학교 문제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국어는, 공부 국어인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뭐 두렵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이제 그 미안한데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제가 그 하던 말을 좀 마무리 짓고 끝그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담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네.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 너무 막연하게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더 찾아보세요. 그냥 막연하게만 고민을 하지 말고 찾아보고 진짜 문제를 풀 제대로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풀어봐야지 좀 막연한 게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독서를 뭐 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 됐는데 이 내용도 제가 과거에 말 상담해줬었고 유튜브에도 올라갔던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단순히 독서만 읽는 게 빨리 그 효과를 못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독서라는 게 책의 종류가 뭐 한정없이 많고 주제도 한정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공부에 바로 직결되게 도움이 되려면은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그 지문들로 독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냥 막연히 아무 그냥 서점에 가서 아무 뭐 소설책이나 아무거나 뭐 골라가지고 읽는 것보다 뭐 판타지 소설 막 이런 거 읽는 것보다 시험에 나오는 그 지문들은 그 포맷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류의 그 글들이 나오는지는 어느 정도 물론 매년 다른 어떤 질문이 나오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 가급적이면은 뭐 독서 당연히 좋은데 시험에 나오는 글들 아니면 그 글의 원본 서적 있잖아요. 그걸 뭐 본다거나. 이해됐죠? 네. 너무 그렇게 지금 크게 걱정을
막연한 갈 그냥 수도 두려움 같은 걸로 이제 걱정을 하는 것보다, 네. 뭐 하나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읽거나, 좀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리고 저 유튜브에 국어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할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 해서면 열심히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아, 그거 또한 유튜브 보세요, 그냥. 내이 아, 말 네,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천번 넘게 말하는 것 같아. 이 네. 질문 제가 1년 동안 뭐 방송을 한몇번 받는지 아세요? 아니요, 지금부터 하면 모르겠어요. 될까요? 이 질문 제가 몇번 받을 것 같아요? 많이 봤었거든요, 몇백 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아요. 그 내용 또한 이미 유튜브에 꽤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겠어요. 안녕. 네.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던 이거 맞죠? 이건가? 어디 갔다고요? 좋아해. 신나죠? 저 LGBT라이브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니었어요? 진짜 표지. 보여도 귀엽지 않나요? 아, 사랑합니다.